그럼 그 기계를 샀어요. 그 PC에 연결하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아니. 예, 프로그램 PC에다 넣고 앞에 다는 거 해갖고 한 3, 400불 줬다고 그러나. 예, 한번 더 알아볼게요. 예, 프로그램 있어요? 프로그램 하고 카메라 앞에 끼우는 그 반사되는 유리. 그렇게. 그렇게 세팅돼. 이제 카메라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보고 맞추는 걸로 사야 되겠죠. 아마. 예, 이렇게 오랜 그렇게 쓰고 이 기계에서 나올 거 TV 켜가지고 주옥장처럼 만드는 거 하는 건 아니고. 예. 메인 아니야? 우리 때미는 거. 그런 필요는 없어. 같아. 3,400불짜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예, 나도 한번 찾아볼게요. 온라인으로 어떤 게 있는지. 처음부터. 아, 그렇게 되게 많죠. 그렇지. 한 명 없으니까. 예. 그렇게 프로부터. 그거부터 뭐 하러 올 수 있을까? 마이크 이런 거 프로부터 할 거 아니야? 마이크, 핀 마이크 써야 될 거고. 그런 것도 내가 좀 알아볼게요. 뉴스 제가 필요한 것들 좀 알아볼게요. 뭐가 있는지. 예. 알겠지? 걱정 마십시오. 이메일 주소 뭘 써요? 그 키모 보내면? 키모 333? 예.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아, 그거요? 여기 저 뒤에 있는 이종욱 씨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좀 가까이 드릴 수 있으세요? 18cm. 예, 한 장씩 있어도 됩니다. 저기 하나 더.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다야, 그거?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갈 데가 많더라.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2014년 6월 3일 내일이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유리하시는 결정과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 그다음에 업데이트 그리고 한인 투표율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저희 여기 이대인 시민 참여 코디네이터와 저희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선거날의 유효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 문의는 저희가 이제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학교에서 있는 그 민주학교 선거 문의 라인 323-680-5709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 민주학교에 전화하셔서 이제 선거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투표소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선거 당일날에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언제든지 한라인으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 krcla.org에서도 투표소 위치 그리고 경공 투표지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링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에서도 한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여기 문제에 있습니다. 일단 우편 투표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질문이 우편 투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우편 투표는 선거날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제 보내시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이제 보내시기엔 늦었고 그 우편 투표 용지를 반송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를 가져가서 반송 그 투표함에다 넣을 경우에는 투표소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가서 그 투표 용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편 투표 유권자의 경우고요.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의 경우는 세 가지 방법으로 투표소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유권자분들이 받으시는 이 견본 투표용지, 영어로는 샘플 밸럿. 이것의 뒷면에 보시면은 그 투표소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소 위치가
작년과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같을 수도 있고 일부 투표소가 통폐합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시고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에 가셔서 투표 동네 주소를 입력하고 투표소 위치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운티 선거국이나 민주학교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투표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유권자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투표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안 맞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신 다음에 주소를 DMV에다가만 신고를 하시고 유권자 등록을 다시 안 하셔서 옛 주소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표소 위치가 아주 먼 곳으로 또 이제 집에서 가깝지 않은 곳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상 임시투표라는 방법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의 옛 주소에 있던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투표소에 가실 경우에는 항상 임시투표를 통해서 일단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한 주소가 현재 간 투표소와 같은 카운티에 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임시투표가 provisional ballot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투표소에 따라서 직원들이 잘 주기도 하고 잘 안내를 안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청을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은 지역구가 있는 후보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없는 주 전체 선거 그리고 주인 발의 이런 내용만 투표할 수가 있고 주 하원, 연방 하원 이런 내용은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것이 안 되면은 임시 투표를 하시라도 임시 투표를 하셔서 이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고요. 저희 유권자분들은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에서 유권자로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에도 유급으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투표용지를 두 번까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저희 웹사이트 정비에 있으니까 유권자분들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 민주학교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해온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에 대해서 이대희 시민참여 코디네이터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Yes. So every day this past month, KRC volunteers and members have been hard at work to increase Korean American voter turnout. We're increasing Korean American voter turnout to increase our community's vote and our power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to give more strength and momentum behind policies that are so important to our families, such as immigration reform or affordable housing. And so every day we've been calling voters, knocking on voters' doors, answering our KRC voter hotline, 24-hour voter hotline, and assisting voters with their vote-by-mail ballots at the door. And so I think one thing that's really come out as a theme during our campaign is that, number one, people are passionate about elections. People ask us every day, okay, how do I vote? I really want to vote and support the candidates that will help my community. I want to vote more. Even a lot of people are saying, you know, I'm registering to vote for the first time because it gives us a voice. But the other thing that comes out as a theme is that people need information because the electoral system is complicated. They need to know, what districts do I vote in? How do I vote? Do I get to have a translator while I'm at the polling place? What is my polling place? All this type of information that people in their community lack. And so that's why grassroots voter turnout campaigns like the one that KRC members have done are so critical. We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but we motivate people to vote. So we call people and they say, you know, I usually only vote in presidential elections, but when volunteers from their own community, when students, when seniors say, hey, this is important, will you vote for us? Most of the people, over 80% of the people we talk to say, yes, I'm going to vote. And so we've been increasing voter turnou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t KRC for the past, you know, over 10 years through grassroots campaigns such as this. And I think what we're trying to do is increase civic engagement through our campaigns, and not only through our campaigns themselves, but through the organizing that we do with the diversity of volunteers that we have, from students who are fighting for, you know, lower tuition, to seniors who are fighting for more budget, more funding for affordable housing, to immigrant parents who are working, and young professionals who are working to give our community a voice. And so this, we have a sheet in the press packet, and it's just a summary of what we've done as a campaign throughout the past months. And so in May 2014, we filled over 105 volunteer shifts with
25 volunteers ranging from youth to professionals working in downtown Los Angeles to retired seniors to working parents. We've knocked on or called the doors and homes of over 6,250 voters as of yesterday, Sunday, June 1st, and sent mail to about 20,000 voters. And so out of the voters, we contacted 951 voters out of our goal of 1,000 have pledged to vote. Yes, I'm going to vote for my community. And about 81% of the people that we've talked to have said, yes, we're going to vote, which if they actually do turn out tomorrow, this is going to exceed countywide averages. And so we know that traditionally Korean-American voter turnout is lower than the average, but our goal at KRC has always been to bring our community up to high civic engagement levels. And so we split our campaign, about 70% has been Orange County voters and about 30% has been Los Angeles voters. And in addition to things like phone banking and door knocking, we've been helping people every day as they come to KRC for assistance. And so we've helped over 300 people through either walk-ins or through our voter hotline, which is 323-680-5709. And I think my colleague Yeomo Kim can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e Korean-American voter turnout we're expecting tomorrow. 예,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그 패키지 중에서 이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면요,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정리가 있는데, 저희 민주학교에서 일단 지난 5월 30일까지 우편 투표한 유권자들의 그 정보를 입수해서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현재 26만 7천 명이고, 그 중에서 한인들이 7,300 명이 현재까지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유권자 중에서 현재 5.5%가 현재 우편 투표를 마쳤고, 그리고 한인들 중에서는 9.9%가 우편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인 유권자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편 투표하는 비율이 훨씬 더 전체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2010년 선거와 투표를 비교해서 최종 투표율을 추산해 보았고요. 그리고 최종 투표를 추산한 결과가 현재 이제 LA 카운티가 한 21% 정도 투표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한인 유권자들은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가 27%, 한인이 26%를 예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낮거나 이제 전체 평균과 이제 비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5월 30일까지만의 정보를 가지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margin error이 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투표 결과는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거 최종적인 개별적인 결과가 6월이니까 9월쯤에 나오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쓴 그런 공식은 2010년 예비선거 투표를 기준으로 2010년 예비선거 투표율 곱하기 현재 5월 30일까지의 우편 투표 참여율, 그리고 2010년 우편 투표 참여율을 나눠서 비례를 낸 거죠. 그리고 최종 투표율로 예상되는 140%를 곱해서 현재 추산하고 있는 투표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분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좀 추천되지 않고 그래도 이제 평균과 따라가고 있는 그런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선거 활동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인 유권자분들도 이제 저희 투표율이 더 높기 위해서 선거날에 열심히 이제 선거에 임해주시면 저희 한인 커뮤니티 정치적 진작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유권자분들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민주학교 한라인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투표소 찾기 이런 내용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한라인이 24시간이에요? 아니,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오늘은 5시까지. 연장자분들은 조금 투표율이 그래도 한인들도 좀 있지만 젊은 층이 맨날 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영어권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 그 영어권 유권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저희 웹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락대보트와 주 총무처와 협력을 해서 선거자 그 웹사이트 등록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에 이제 협조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어권 유권자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인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젊은 출판자들도 특별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2010년도 특별 자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자료 있잖아요. 네, 그 전형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주총무처 웹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고요. 주총무처는 sos.ca.gov에 가시면 저도 그거 거기서 얻은 거거든요. 아, 거기가 한인 카테고리가 그런 따로 있나요? 아, 한인 카테고리요? 아니, 한인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료 바꿀 건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기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역사적으로 쫙 다 정리된 건 아직 아니요. 뭐 근 최근 뭐 몇 년 간 네. 네. 아직 좀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이 리서치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그 전년 자료는 찾아봤는데 사실 이 유권자 데이터를 특성상 그건 그때그때 찾아놔야지 옛날로 가서 좀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건데요. 2007년 이전보다 좀 많이 부정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권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 투표율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팩트는 있는 거죠? 예, 유권자도 늘어나고 있고 투표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이제 저희 민주학교와 이제 다른 아시안계 단체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프로 뭐? 대개적으로는 투표율이 일단 유권자 등록률의 경우는 2001년에 제 경우는 2001년에 한 35% 정도에서 2011년에 약 65% 70%까지 늘어났고요. LA 카운트 기준으로 그리고 투표율은 제가 나중에 하는데 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저 1년도 한 지난 6년 정도 그 투표율이 이렇게 선거 전에 예상하는 이런 투표율이나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숫자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네. 여기 보면은 2010년 예비 선거 투표율을 보면 네. LA 카운트 전체보다 한인이 이만큼 적잖아요. 5% 네. 정도. 예. 근데 지금 예상 투표율을 보면은 예. 한인이 예비보다 더 높은 걸로 나와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네. 근데 이렇게 원래 예상하는 수치보다 네. 한국 사람이 카운티 전체를 웃도는 이런 전망이 나온 적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 처음은 아니고요. 데이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I think we saw it for the first time in 2012 in LA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It was. 너무 It was about 2% less than the county average, like 70 versus 72. And then last year in the 2013 city elections, it actually increased. It was 22% versus 18% citywide for the March LA primary election. So I think there's been a couple cases before, but still pretty rare.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게 너무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21% 26%는 저희 추산치로는 그 5-6치 범위 내에 들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차이가 많이 나면은 확신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나쁘지 않다. 네,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라인 넘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유권자 등록이 여름 중으로 계속하는 캠페인으로 알고 있고 예. 여름에도 그 마킹하는 거랑 그거 예.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선거 끝나도 그 전화번호는 계속 이 선거 유권자 캠페인을 예. 해야 되는 이 선거 문의는 연중 내내 저희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문의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없으면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해야겠다. 같이 하고 살까? 저분은 약간 이용수님이 딱 얘기해 주시면 여기 아까 먼저 넣으셨는데요.
아니면 같이 해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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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정 다 딱 일어날 수도 없는데, 혹시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나. 툭툭 묶는 거. 사정이야? 예. 앉았어요? 한 번만 찍어야 되나? 네, 한 번만. I think one thing that community members can do is plan out when you're going to vote with your family. Are you going to vote before you drop off your kids at school, or after work, or during your lunch break? I think it's important for our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raise our voice, and then sit down as a family tonight and plan out your election day. When am I going to vote? What am I going to vote for? And be prepared, and so that as a community we can make the most of election day. 그거를 조금만 짧게 한 번만 더 여기 놀아주시라 할게. 네. 잠깐만요. 들어오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짧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없어요. 오케이. So at KRC we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So we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sit down together with their family and plan out their election day, when you're going to vote and who you're going to vote for. And then tomorrow we can really maximize our power at the polls. Okay. 그럼 왜 할인 유권자들 등록이 중요하고 투표가 왜 중요한지 좀 더 디테일하게. Well, with greater voter registration and greater turnout, the Korean American voters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more power and more influence, not only with elected officials, but also government agencies. And it really shows within the electorate what our community's priorities are around immigration, budget, and education issues. 왜 이렇게 다 이 시간에 들어오시나? 또 딴 자, 아드 코시죠?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랑 한 번만 더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름이랑 타이로. 성함은 이대인, 하고 여기 민주학교의 시민 참여 포리메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번만 하실 거예요? 저기 요 김영호 씨 나와요. 아, 나 할까요? 하면 좋죠. 잠깐 앉아주시고. 아, 저요? 아, 예. 그 둘이 두 분이 좀 같이 있어요. 아줌마 좀 한 번만 좀. 네, 그럼. 자꾸 미안. 아니에요. 예. 사진 먼저 찍고. 네. 아, 예, 그냥 하면 돼. 예.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투표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좀 주의할 점하고 한인 유권자들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예, 한인 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아, 이번에 누구 찍자 누구 찍자 이런 거 상의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상당히 이제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한인타운의 동쪽에 사시는 그 후보들의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몇 번 비호 무슨 후보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해 계신데요. 미국에는 그 이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교본 순환제라고 이제 그게 도입되어 있어서 지역마다 후보 번호가 다르게 앞에 있는 후보가 유지하지 않도록 어떤 지역은 오바마가 1번, 어떤 지역은 오바마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인지 알고 찍으셔야 되고 그게 무슨 후보가 이 지역에서 몇 번이 나고 다른 지역에서 찍으시면 그걸 잘못 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견본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후보나 이제 발의안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할 적에요. 네. 우리가 뭐 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뺄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려 있고요. 저녁 8시까지 거기에 줄을 서 있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 들어가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서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투표하러 가실 때 자녀분들을 데리고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분들 데리고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가 있고요.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에서 krcla.org에서 그런 유권자의 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시간 유급으로 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시간까지 유급으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 권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학교 김정원. 네, 발의안까지 2시간. 발의안까지 다 섞인 거예요. 네? 발의안 찬반까지 다 섞이는 거예요, 숫자가. 아, 아니요, 발의안 발의안은 아니죠. 네, 발의안 후보 말. 발의안도 이제 또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의안 번호만 듣고 그 번호대로 찍으시면. 아, 그런 상황인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번호에 약해요. 숫자 약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요. 얼굴 힘들어. 네. 아, 예. 이제 일하다가 또 투표하러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필요하면요. 2시간까지, 최대 2시간까지 유급 저걸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2시간 정도까지는 유급으로 그 시간을 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투표를 하기 위해서. 네, 2시간까지. 2010년의 투표 기록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2014년 6월 선거에 투표율을 추산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LA 카운티는 약 21% 정도, 한인이 22%, 오렌지 카운티가 전체가 27%, 한인이 26% 정도로서 이게 좀 오차 범위 내에 드는 그런 차이예요. 하지만 한인들이 전체 투표율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투표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고요. 1%는 저희가 추산한 게 크기 때문에 아주 좀 오차 범위네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우편 투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확정된 수치고 이건 지난 2010년. 그래서 현재 우편 투표와 2010년의 우편 투표 대비 최종 투표율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러게 말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아니야? 내가 안 갔어. 11시 거 저희 정규리가 나왔어. 네. 어, 근데 네. 1시 거도 왔거든? 저기 잠옷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한순 내가 가고 11시 거 나왔고. 아니, 한 말고도 이제 모르겠어. 회사에서 좀 사담하라는 얘기가 좀 헛갈리고 있어. 갔다 왔다 공부해야 된 것 같아, 아직까지. 일단 대기하라고. 몰라, 우리 밥이나 먹을래? 선거 결과요? 선거 결과는 보통 그날 자정. 아, 그래? 3시 밥이나 먹을까? 그래, 어디서 먹고 하는 거야? 어디? 아, 그래, 나 지금 여기 민족학교거든. 제가 아까 지나왔을 때 올림피랑 세라나지 않아? 세라나지? 미안해. 아, 그럴 것 같아. 아, 기분 난다. 아. 내가 무슨 소리 하셨죠, 이게 지금. 용호 씨, LS점 나오신 분들이 한국 사람의 엠팍하고 헬렌 김. 엠팍? 그, 초이. 아, 아, 예. 그 세 분이 다 아죠? 초이? 초이, 무슨 저 이자, 무슨 초이였지? 피러체? 거의. 이분이 더 잘하시는 듯한데. 아, 근데 피러체 성도가 이분이 있어요? 예, 네, 있긴 있는데, 이게 웃기더라고. 얼마 모셨어? 그랬더니, 아, 저는 돈이 필요 없고요. SNS를 통해서 이 젊은 스타일로 가면 알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더라고. 아, 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분이요? 네. 어, 아, 주상원. 상원, 상원으로. 주상원이요. 주상원. 네. 시는 없죠, 이번에. 시상관 다 내년 있죠. 네, 내년이고. 이게 다죠, 엘레칸트는 한국 사람이. 엠팍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럼 5시에 두 분, 여자분 두 분. 사실은 우리가 다 체크하진 않았어. 근데 예. 제가 듣기로는 11명 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들 혹시 누구면? 혹시 그 작은 시의원 후보들. 작은 시의원도 있어요, 이번 선거에? 네. 아, 작은 시들은 시의원도 있어요? LAC 말고요. 아, 카운티 내 조금만. 아, 다른 시의원. 아카마 세일도 들어오시고. 아하. 그럼 피로키는 어떻게 된 건가? 라팔마 시의원은? 임기 끝나고 다시 하는 건가? 그렇죠. 민주학교에서 사실은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잘 알아요. 그러게요. 들어가서 다들 애들 많이 가는 쪽으로 가보려고. 네, 네. 미션 스트리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멀죠. 멀어. 너무 멀어. 와. 엘레카트 쪽으로 사람을 가면 좀 좋은데. 헬렌킴 쪽이 좀 달랑달랑 할까요? 찬스가 어떤 건 모르겠네. 달랑달랑 한 것 같아. 일단은 뭐 선거까지는 두 명은 들어갈 네. 거니까 그래서 뭐 11월 사실 그 결과 그때입니다. 네, 그쪽으로 하는가. 11월 6시죠? 연방은 6시라고 이제 5시네. 뭐 근데 뭐 그때부터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쭉 하고 우리는 한 9시쯤 가서 쭉 쭉 있어도 괜찮을 거야. 아, 9시. 결과가 보통 막 12시 넘어서 나오는 거 그래요? 네. 아마 9시도 그냥 쭉 치고 있다가서 놀면서 그냥 얘기면서. 연방은 뭐 5시인가? 이따가 저번에 한다 그래. 헬리킹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좀 다들 알아봐야 되는데. 연방은 저희 하우스에서 한다. 아, 저희 집에서 말이구나. 아니, 우리 하우스 카페 아, 하우스. 아, 카페 하우스에서 한다. 코리아타운 두 군데 왔다 갔다 해도 좋은데. 그죠. 네. 왔다 갔다 해도 좋은데. 헬리킹 어딘지 좀 알아봐야겠네. 어차피 좀 연락. 예, 네, 우리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네.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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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신청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예.